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를 한 10번 정도 했어요. 이렇게 촬영을 매주 하다 보면 이상하게 말이 잘안 나오는 날이 있어요. 계속 NG가 나는 날이 있어요.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캐스트는 그냥 여러분들께 선생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뭐 강의도 그렇지만 특별히 선생님은 이렇게 하다가 뭔가 다시 찍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지금 이 캐스트에 이 영상의 시작, 이봐요. 이 말이 잘 뒤에가 안 붙잖아, 스스로가. 어쨌든 시작하는 인사를 10번째 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냥 막 떠들겠습니다. 다시 찍을 수 있는 시간도 없고 이미 12시, 밤 12시 20분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걸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럴 때는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야 돼요. 오늘 선생님 좀 상태가 별로셔. 그럼 우리가 잘 듣는다라는 마인드로 열심히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선생님이 준비한 캐스트 내용은 구평 이후부터 지금까지 선생님과 여러분들이 어떤 소통을 했는지에 대한 요약 정리. 마치 영화로 보자면 각 시즌별 시리즈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앞에 내용을 요약 정리해서 붙여주는 경우가 있잖아. 그런 캐스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 요약 정리해서 앞에다가 잠깐 여러분들께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지금부터 끝맺음을 잘 하신 분들은 지금이 새로운 시작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을 거고, 지금부터 수능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각 등급별 학습 전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등급별 추석에 무엇을 하면 좋은지 우리 조교들을 통해 리서치를 한 결과, 모두가 말하는 공통된 이야기를 각각의 등급별 여러분들께 팁으로 알려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9평 이후 선생님은 두 개의 캐스트를 업로드 했었어요. 첫 번째는 오르세 게임이었고, 이름에 여러 가지 그 혼란이 있었던 오르세 게임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O, 세모, X를 반드시 정확히 구분해라. 9평 끝에 결국은 풀수 있는 문제의 세모였는지 끝끝내 못 푸는 X인지를 정확히 구분해라. 그래서 오르세 게임이라고 했었고, 이것을 해야 하는 이유는 9평이 진정 나 자신을 제대로 알수 있게 하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그래야지만 이후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여기서부터 출발할 수 있다, 알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캐스트를 소개할 때이 그림 소개를 안 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재미있어 하는 우리 신유경 조교가 직접 그 바쁜 와중에 패드로 그린 그림이래요. 네. 그래서 눈에서 총알이 나오는데 선생님 이 그림 뭔지 알고 촬영하셨어요? 그래서 글쎄? 그냥 이야기만, 내용만 이야기했는데 라고 했었는데, 이 그림이 우리 유경 조교가 그렸던 영희라고 합니다. 어쨌든 9평 당일, 오답 안 하면 탈락이라는 오르세 게임을 잘 이행하신 여러분들은, 그 다음 캐스트에서 소개한 9평 투 수능, 원데이 특강을 들으셨을 거야. 9평 직전에 올려드린 캐스트에서, 9평 이후 우리는 이런 걸할 거야 라고 막 선생님이 현장에서 이야기하는 걸 아마도 봤을 거예요. 거기에, 소개한 하나의 강의가 바로 9평을 총정리하고 분석하는 강의인데 그것을 사실 매년 했었는데 올해는 9평에서 난이도 대비 배울 게 너무 많아서 의외로 많이 놓칠 수 있죠. 쉬웠으니까. 아, 뭐이 9평에서 뭘 배울 게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반전이었어요. 더 너무너무 배울 게 많았던 그 9평 투 수능 원데이 특강을 올해는 온라인으로 개강을 했고 이 강의를 들은 정규반 친구들, 최상위 반 친구들, 전과목 만점에 거의 다다른 친구들 너나 할것 없이 선생님 너무 충격이었어요. 진짜 다시 한번 겸손하게 수능까지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지 깨달았습니다. 선생님 제가 100점을 받고도 왜 불안한지 진짜 수능에서도 100점을 받을 수 있는 확신을 가질 수 없었던 이유를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라는 이유,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남들은 쉬워서 잘 봤다는데 나는 왜 이것밖에 못 봤을까라고 절망하고 있었던 친구들도 아, 그럴 필요가 없구나. 내가 지금부터 수능까지 이만큼의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이 강의를 통해서 깨달았다. 하면 되겠구나. 라고 희망을 가지고 돌아가게 했던 강의예요. 여러분들도 분명 선생님이 주고자 하는 그 진실을 여러분들이 받게 될 거고, 지금 이 강의를 본 분들의 수강평을 보니까 선생님이 이 강의를 통해 주고자 했던 것들을 잘 받은 것 같더라고요. 이 강의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또는
인생을 바꿀지도 모르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적을 얻고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목표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수능 성적을, 이후 시간을 몽땅 싹 바꿀 거야. 확신합니다. 꼭 보세요. 아직도 안 보신 분들은. 그래서 이 강의가 완강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원데이 특강에는 30문항에 대한 레퍼런스가 제공된다라고 했었고, 예를 들면 14번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로그의 dn의 x좌표가 xn인데 그것이 지수함수에서는 bn의 y좌표일 거고, 지수함수에서 주어진 x증가량, y증가량의 관계를 파악하는 게 지수함수의 고유성을 사용하는 거고, 지수함수의 고유성은 y값이 얼마만큼 바뀌었겠어? x가 n만큼 줄어들었어? 그러면 y값은 2의 n 분의 1만큼 줄어든 거야. 라고 해서 xn에서 2의 n 분의 1 xn을 뺀 값이 3인 이하에서 그냥 xn에 대한 일반항이 나와버리죠. 끝난 거야. 이렇게 14번 문제를 정확히 개념적으로 풀수 있냐라는 것이 찐 100점을 만들 거냐, 못 만들 거냐. 내가 아직도 20, 30점 정도는 올릴 수 있을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할 겁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 하나하나에서 무엇을 배웠어야 하는지 반드시 체크하시고, 1번부터 30번까지 모두 이야기를 해놨기 때문에 체크를 하시고, 각각의 문항을 틀렸거나 풀었어도 약간 불안하게 풀었던 것들을 보완하고 싶다. 9평 문제가 그대로 수능에 나올 거야 라고 믿고 우리는 분석을 해야 되니까, 6, 9평이 섞여서 수능으로 만들어질 거야. 그게 진실이기도 하니까, 각각의 문항에 대한 레퍼런스를 활용하세요. 그리고 진짜 내가 가지고 있던 허점을 완벽하게 보완함으로써 끝내기, 끝맺음을 제대로 하시기를 바랄게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한번더 하는 잔소리야. 레퍼런스에 강의를 다 좌표 찍어놨어. 개념 에센스를 통해서 개념을 보완하고 싶으면 여기를 보시고, 기출 100선이나 10데이즈로 좀 짧게 개념을 보완하고 싶으면 여기를 보시고, 이와 관련된 기출을 통해서 복습하고 조금 더 굳히기, 다지기를 하고 싶으면 선생님이 교재에 있는 개념 에센스 문제, 기출 100선, 기출 50선의 문제를 참고하셔라 라는 레퍼런스까지 활용해서 허점을 채워주시면 완벽한 끝맺음이 이루어지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선생님의 주제는 수능 대비 등급별 시기별 학습 전략이에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앞으로도 매주 거의 일주일에 이제 두세 번 나타나죠. 점점 여러분들에 대한 집착이 커지고, 이제 조금이라도 안 보는 사이에 저쪽 길로 가지 않게끔 끌어다 놓으려고 더더욱 자주 여러분들과 만나고 여러분들을 통제하면서 수능까지 끌고 갈 거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등급별로 이야기를 해드리면, 일단 1등급, 그리고 2, 3등급, 그리고 3등급 미만 이세 분류로 내용을 만들었고, 각각의 분류에 대한 이름도 좀 다르죠. 1등급을 위한 100점 전략. 왜 100점이 안 나왔을까? 집에 가서 풀었더니 다 풀었는데 하시는 분들, 1등급들. 또는 100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이게 내 실력이 맞나? 또는 수능에서 좀 어렵게 나온다 하는데 다들 그때도 100점을 받을 것인가? 라는 불안한 100점들을 위한 100점 전략. 그리고 2, 3등급들이 가지고 있는 그 벽. 나는 정말 벗어나고 싶다. 왜 이렇게 맨날 2, 3등급이야? 라는 그 벽을 뚫고 나가는 탈피 전략. 그리고 여전히 아직도 할수 있다. 선생님은 6평 시험지 상담을 하면서 4등급들에게도 수능에서 100분위 9899 받을 수 있어. 오르세 수강생들이 그런 기적을 만들었어, 지금까지 매년. 근데 9평 결과를 보고도 당연하죠. 아직 안 늦었어요. 전혀 허상이 아니다. 우리도 할수 있다. 100분위 9899, 이번 9평은 교과 과정의 단원에 가장 강조하는 개념, 우리가 이 단원 하나하나를 배우는 이유, 그 단원들의 유기적 관계, 이 모든 것을 파악하고 정확하게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풀 수밖에 없는 문제들로 구성이 되었다는 걸 보여줬어. 수능도 그럴 거야. 정말 고3 친구들이 재수생들에게 불리하지 않은 문제들이 나와야 된다는 전제로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N수생들도 마찬가지. 내가 해야 하는 것들을 마땅히 하다 보면 결국 해낼 수밖에 없는, 풀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나올 거예요. 그걸 9평이 또 6평이 보여줬어. 그래서 여전히 할수 있다라는 전략 세 가지 중에, 자, 9월, 10월, 11일로 심플하게 나눠봤는데, 1등급부터 말씀드리면 세 가지 주제가 있어요. 일단 선생님이 주는 모든 커리큘럼을 100% 소화하자.
선생님 수강생 중에 전과목 만점자, 서울대 의예과 합격자, 연대의학과 합격자, 기타 등등 6평 만점자, 하다못해 교육청 모의고사 만점자도 있어. 이들은 선생님이 주는 모든 걸 그냥 다 했어. 결석하지 않고, 지각하지 않고, 숙제 주는 것다 하기. 요세 가지가 비법이었대. 선생님이 주는 모든 걸다 하세요. 선생님의 개념 에센스부터 청유신조까지 하자고 하는 모든 걸다 해줘. 그럼 그냥 100점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그 수강생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어차피 120점을 목표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주는 것만 하세요. 어차피 다 줘요, 선생님이. 알아서 다 해줘요. 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100% 소화하는 걸 목표로 내가 무엇을 했고 무엇을 안 했는지 구분해서 부족한 것들을 채우시면 되고, 아직도 안한 것들을 채우시면 되는데, N제와 실무를 통한 실전력 극대화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포인트라는 걸 다들 알 텐데, 하나 특이점을 알려드리면, 개념과 기출 확인을 통한 문제풀이 교정을 반드시 하셔야 돼. 시간이 부족했어요. 집에 가서 풀었더니 다 풀렸어요. 라고 말할 거야. 이번 9평. 6평도 그랬을 수 있어. 근데 왜? 난 집에 가서 풀면 100점인데, 실전에서 100점이 안 나올까? 100점을 받았는데 또 100점을 받을 수 있냐라고 물었을 때왜 확신 있게 네라고 대답하지 못할까라는 것들의 원인 중에 가장 큰건 사실은, 시간이 부족한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문제풀이 방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집에 가서 풀었어. 잘하는 거죠, 당연히. 고등부 교과 과정의 수학 실력은 되는 거지. 근데 이 수능 수학이 원하는 건 100분 안에 푸는 거야. 100분 안에 풀기 위해서는 출제 의도에 맞는 풀이를 해야 되는 거야. 출제 의도에 맞는 풀이라는 건 약속한 개념대로 문제를 풀어주는 거라고. 그게 아까 앞에서 살짝 이야기했던 14번의 그런 풀이라고요. 14번을 아까 선생님이 방금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푼 사람과 그냥 막 비벼서 푼 사람, 그냥 막 계산으로 푼 사람, 그냥 피지컬로 푼 사람의 시간차가 적어도 1분은 났을 거야. 14번 정도의 문항이니까, 중킬러지만 좀 쉽게 나왔으니까 1분 정도 시간차가 있어. 저 문제가 좀더 어려워지면 2분, 3분 이상의 시간차를 만들 수 있어. 우리가 30문제를 풀때 1번에서 30번까지 평균적으로 저런 개념적 접근으로 푸는 것과 그러지 않은 풀이의 시간차를 30초 정도 만든다고 생각하면, 평균적으로 평균 30초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30문제를 풀면 적어도 15분의 차이가 날 거라고. 15분이면 여러분들이 100분 안에 못 풀었던 문제를 풀게 할 거예요. 실전에서 100점 나오게 해줄 거라고. 2번 당연히 맞는데, 실전 연습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실전력을 극대화시키는 거 맞는데, 단, 그것만으로 되진 않을 수 있어. 풀이에 대한 교정 필요하다. 진짜 개념적 접근을 하고 있는지, 선생님, 개념을 제가 모를까 봐요? 라고 이야기하면 안될것 같아. 선생님 9평2 수능이라는 그 특강을 한번 들어보시면 개념적 풀이가 가장 빠르고 가장 무서운 풀이라는 걸 깨닫게 될 거야. 14번처럼. 대표적으로 하나만 보여줘서 14번, 14번 하는데 그런 풀이처럼 개념적 접근이 가장 강력한 도구라는 걸알 거예요. 그렇게 풀고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될것 같아. 그래서 9월에는 여전히 개념을 3, 다양한 풀이를, 다양한 문제에 대한 경험은 7 해서 3대 7, 개념을 놓을 순 없다. 문제만 풀어서는 결국 실전에서 정확하고 빠른 풀이로 검수까지, 검상까지 다 하고 시간이 남는 우리 수강생들이 지금 저 50분 만에 다 풀었어요. 진짜 너무 신기하게도 거짓말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60분 정도 걸렸어요. 한 20분 정도 남았다. 그러면 시간이 좀 빡빡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 풀이, 그게 무언지를 알기 위해 여전히 풀이에 대한 교정을 하게 할수 있는 개념 쪽, 기출적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걸 명심하세요. 일단 9월 말까지, 즉 추석을 끼고 있는 이 시간 동안 뭘 해야 되는지 포인트를 설명하면 이 정도이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맞는 건 개념 에센스를 빠르게 돌리거나, 또는 개념 에센스까지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그러면 추석 때 3일간 10데이즈 개념 완성? 왜냐하면 문제 풀이는 얼마든지 할수 있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거꾸로 반전으로 추석 때 10데이즈 개념 완성을 해버리는 것도 추천을 해요. 하루에 한 과목씩. 10강으로 끝낸다? 한번 들어보면 어쩌면 9평2 수능에서 느끼는, 그 원데이 특강에서 느낀 충격을 10데이즈 개념 완성에서 또 한번 느낄 거야.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여러분들은 캐치가 빠를 거기 때문에 이미 많은 공부를, 많은 문제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흩어져 있는 그 개념과 문제풀이들이 한 줄에 꿰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조교들에게 추석에 뭘 했어라고 물었을 때그 노하우가 다 약간씩 다른 공부를 했지만 그 노하우를 하나로 딱 압축해 보니 공통점, 교집합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선택과 집중이었어. 딱 하나 때려잡았다. 만약에 내가 개념 하나를 끝내겠다라고 하면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다 해야지라고 욕심 부리지 말고 10 days 개념 완성만. 그리고 선택했으면 뒤 앞뒤 보지 말고 그걸 끝까지 해내는 걸 그걸 추천해요. 그래서 내가 개념으로 문제풀이 교정을 한번 해보겠다. 100점인데 늘 불안했다. 아, 이렇게 푸는 게 맞나라는 의심이 살짝 남아있다. 이걸 추천해요. 3일간 딱 끝내는 걸. 또는 엔제와 개념적 접근을 적절히 섞어주는 강의가 컨택트야. 엔제를 하나 풀어주고 그와 유사한 개념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고 이 개념 유사한 기출에 대한 분석을 해주고 이 기출이 어디 강의에 있는지 레퍼런스를 붙여놨기 때문에 컨택트는 말 그대로 개념과 기출을 엔제로 연결해주는 강의야. 내가 엔제를 너무 다양한 관점으로 다 다른 문제로 보면서 다 다른 풀이로 하고 있지 않았나. 각개 전투처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다르게 풀고 있지 않았나. 그래서 내 눈에는 이 문제들이 다 다른 문제로 보이지 않았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것들이 다 어떤 하나의 일관된 풀이들로 해결이 되는, 다 같은 걸 묻고 있는 것들이었어. 라는 걸 확인하고 싶으면 컨택트를 추천해요. 또는 진짜 어려운 모의고사 한번 풀어보고 싶다. 그러면 천우신조 시즌 1. 딱 2회짜리인데. 놀라운 것들을 배울 거예요. 아마 최상위 여러분들에게 딱 매칭이 되는, 아, 내가 이렇게나 틀릴 수 있어? 아, 내가 문제를 전혀 해석을 하지 않고 그냥 막 풀고 있었네. 이 개념을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네. 라는 걸딱두 회의 모의고사지만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런 경우, 진짜 내 머리를 때리는 진짜 어려운 모의고사에 한번 도전해 보고 싶다? 그러면 천우신조 시즌 1 추천해요. 또는, 주요 문항, 공통 과목에서 뭐 13, 14, 15, 20, 21, 22, 요 주요 6문항만 때려잡고 싶다. 그러면 수원수도 스팟, 시즌 1, 3회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루에 하나씩. 그래서 우리 작년 수강생들 중에 최상위 학생들은 추석 때 선생님 수강생이었기 때문에 이미 그전 커리는 끝난 상태에서 요렇게를 세트로 추석 때 많이 했어요. 그냥 하루에 하나씩. 수원수도 스팟 하나, 하루에 하나씩 단, 선생님의 엔제들은, 선생님의 하프 모의, 선생님의 풀 모의는 반드시 해설 강의를 들어야 돼. 그냥 풀고 치우라고 주는 문제가 아니야. 되게 쉬운 것 같았지만 해설 강의를 들어보면 구평처럼 배울 게 있고, 이거 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진짜 너무 어렵다 하는 문제도 해설을 들어보면 너무나 당연히 기본 개념으로 풀려라는 걸 배울 수 있을 거예요. 난이도에 상관없이 모든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건 일관된 개념적 접근. 결국은 수능날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모든 문제가 하나의 문제로 보이게 할그 개념적 접근을 시작부터 끝까지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이 중에 선택하세요. 추석 때 선택해. 택일에. 그리고 9월 말까지, 10월까지, 11월까지 그 이후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는지는 또 다시 이 표를 그대로 들고 와서 이후 캐스트에서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2, 3등급을 위한 탈피 전략. 왜 탈피라는 말을 했냐면 탈피라는 건 갑각류가 주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탈피, 껍질을 벗고 새로운 껍질을 만드는 과정인데 이 탈피하는 과정에 엄청난 고통을 겪고 탈피를 하다가 죽을 수도 있긴 하대요. 갑각류들이. 하지만 탈피를 잘 함으로써 생명이 무한대로 연장이 된대. 탈피를 하고 또 탈피를 해서. 선생님은 2, 3등급에게 정말 만년 2, 3등급이 탈피를 하려면 나를 깨고 새로운 나를 만나려면 정말 정말 고통스러운, 발음이 잘안 되네요. 고통스러운 순간을 맛봐야 된다라고 늘 이야기를 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파이가 있다면 이것 갖고는 안 돼. 이걸 깨야 돼. 깨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절대 이해할 수 없었던 그 개념을 결국은 이해해야 돼. 내가 절대 풀수 없었던 마지막으로 남겨놨던 초고난도 문항을 결국은 풀어내야 돼. 내가 이런 엔제까지 도전할 수 있을까라고 밀어놨던 또는 외면했던 엔제들 도전해봐야 돼요.
내가 지금 이런 실무까지 할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모든 말의 공통점은 내가 과연 여기까지 할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걸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고통스러운 것에 계속 부딪혀야 돼. 부딪히고 부딪히고 부딪히다 보면 결국 저 틀이 깨져. 이게 어느 순간 확 깨져. 일순간에 그릇이 커져. 그러고 나면 내가 이전에 못했던 모든 것들이 다 쉬워 보이는 그 놀라운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돼. 그게 탈피야. 그걸 해줘야 돼요. 고통스러움을 이겨내는 것. 고진감래라는 거를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이 탈피인 것 같아.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개념과 기출, 누적 복습이 일단 기본이야. 근데 누적 복습을 할 때, 선생님 수강생이라면 개념 에센스에서 내가 마지막으로 남겨놓은 파이널 문제, 그 어려운 문제가 단 하나도 없도록 이제는 끝내줘야 돼. 그 누적 복습이야. 구멍이 뚫려있던 걸 채워줘야 돼. 개념을 선생님이 설명하다 보면 진짜 어려운 것까지 설명하는데 그 마지막 개념, 여기까지 할 필요가 있어 라고 외면했던, 사실은 알지만 여기까지 이해하기엔 너무 고통스러워서 밀어놨던 것들, 이젠 채워야 돼. 그 마지막 한 포인트들이 결국은 2, 3등급에 머무르게 하는, 탈피하지 못하게 하는 벽이었단 말이죠. 그걸 해내야 돼. 그걸 하는 누적 복습을 해줘야 돼. N자를 통한 문제풀이 훈련을 이제는 병행해야 돼. 그럼 쟤는 아직도 개념이 잘안돼 있는 것 같은데, 아직도 기출 분석이 덜된것 같아. 근데 거기 언제까지 머물러 있을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수가 없어요. 이제는 남들이 가는 보조를 맞춰서 가긴 가야 돼. 가면서 나한테 부족했던 걸더 많이 해야지. 그럴 수밖에 없잖아. 덜돼 있으면 더 하는 수밖에 없어. 그렇게 해서 채워야지. 저 가고 있는 놈들 따라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덜 했던 걸더 많이 하면서, 지금 해야 되는 마땅한 것들을 어느 정도는 해가면서.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 정말 얼마 안 남았거든. 누적 복습으로 그동안 못했던 것들을 채우고, N제나 실무를 이제는 해야 돼. 단, 양을 적게 할 수밖에 없겠죠. 많이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하나를 선택했으면 제대로 해야 돼. 끝을 봐야 돼. 내가 하기에는 고통스러운 것들을 해내야지만 결과가 바뀌어요. 내가 그 벽에 부딪히는, 선생님이 가끔 예를 들면 준킬러 스팟에서 또는 천우신조에서 이 문제 지금 잘못 풀었겠지만 선생님이 해설하는 거 끝까지 한번 이해하고 따라와봐. 그리고 네가 스스로 다시 읽고 선생님이 해설한 대로 풀리는지 시작부터 끝까지 외워서가 아니라 껄끄럽지 않게 당연하게 이 조건 때문에 이 풀이가, 이 조건 때문에 이 풀이가 이렇게 쭉 끌고 가면서 네 손에서 답이 나오는지 꼭 한번 해봐. 그 자체도 너무 어렵겠지만 꼭 이겨내봐. 그게 탈피를 도와줄 거야. 문제 중에 그런 문제가 있어. 내 한계를 맛보게 해주는 문제. 그것에 끝끝내 도전을 해야 돼. 그한 문제를 분석하고 해설 강의 듣고 다시 풀어보고, 한 문제 분석하는데 한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가 풀기 편한 문제 10개 푸는 것보다 의미 있고 훨씬 더 좋은 결과로 바꿔놓는 개연성이 있어. 그 풀이가. 이 중에 개념 에센스 기출 100선, 50선, 선생님 수강생이라면 분명히 공부를 했을 거고, 근데 그 안에 밀어놓은 것들이 있을 거야. 그걸 채우세요. 그리고 방금 앞에서 1등급 친구들에게 이야기했듯이 우리 조교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추석 때는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면 결국 아무것도 못해. 시간이 흘러버려. 정신이 없어져. 딱 하나 선택해서 집중해. 그래서 9월 말까지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하면 좋은데, 아니, 준킬러 극복해야지, 이제. 언제까지 밀어놓을 거야? 실무 연습해봐야지. 천우신조 어렵대. 그래, 어려운 거 맞는데 몇 점을 받든, 이 정도로 틀리는 게 맞나 싶더라도 손을 대고 선생님이 이거를 줬으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우리 오르세 수강생들이 이번에 9평도 엄청 잘 봤죠. 92, 96, 100이 진짜 쏟아져. 근데 놀라운 건 수능은 더잘 보거든요. 그랬던 선배들처럼 결국은 그들이 했던 거 나도 다 해야 될거 아니야. 남들 한거 나도 다 해야지.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도전해보고, 하나는 맛봐야지, 최소한. 도전해보고, 해설 강의 들어보고, 아, 이렇게 풀면 사실은 할수 있는 거구나. 아, 오케이. 또 배웠어. 10개를 틀리면 10개를 배우는 거고, 20개를 틀리면 20개를 배우는 거야. 얼마나 좋아. 배울 게 많은데. 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상처받는 게 무서워서 부딪히지도 않아? 부딪히고 깨져야지. 그리고 배우고 다시 일어나고. 고통스러워야죠. 그래야 그 벽이 깨져요. 그래야 1등급을 넘어갈 수 있어. 추석 때 준킬러 스팟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이거 추천해요.
만약에 선생님 수강생이야. 준클럽 스팟 했어. 그럼 그와 유사 기능을 해주는 게 이제 주요 6문항인 수원스트 스팟이야. 이거 추천해요. 하루에 하나만 제대로 해보자. 근데 나 아직 컨택트를 안 봤어? 그럼 추석 때 컨택트 양이 많지 않아. 하루에 한 과목 끝내버릴래. 개념 에센스랑 기출 100선 50선 했으면 컨택트에서 주는 나올 문항 엔제 풀고 그와 유사한 기출 문항 분석해주면 아 맞아 이거 개념 에센스에서 기출 100선에서 했던 거야. 아 결국 엔제도 똑같구나. 연결을 해줄 거라. 듣기가 수월할 거야. 셋중 뭐라도 하나 선택해서 끝내버리세요. 끝! 끝! 제발 끝! 하나만 딱 선택해서 끝! 그리고 나면 선생님이 다시 어떤 공부를 해야 될지 알려줄게요. 오케이? 탈피. 이것만 기억해. 이젠 내가 밀어놨던 것, 내가 외면하고 있던 것, 그걸 해야 돼. 아, 너무 힘들어, 진짜. 너무 고통스러워. 그 순간을 즐겨. 그게 바로 탈피하고 있는 과정이야. 곧 성적이 나온다는 뜻이야. 이렇게. 알겠죠?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3등급 미만 할수 있다 전략. 자, 선생님은 할수 있다의 대명사예요. 단한 번도 어떤 수험생에게도 이미 늦었어 라고 얘기해 본적 없어. 그게 언제라 하더라도, 어떤 수험생이라 하더라도 남아있는 시간, 그 시간만큼 내가 올릴 수 있는 성적은 존재하는 거야. 늘 지금 이 순간 나를 진단하고 처방하고 그에 맞는 공부를 하면 1점이라도 올리고, 오늘 1점, 내일 1점, 모레 1점, 하루 1점만 올려야지. 생각해봐. 남은 날이 몇 날이에요? 내가 일주일에 4점짜리 하나씩만 더 맞추겠어. 남은 주차가 몇 주차야? 산을 올라갈 때 너무 힘들어. 도저히 내가 올라갈 수가 없는 산이야. 그러면 발만 보면 돼. 이한 발만. 왼발 한 발만. 오른발 한 발만. 왼발 한 발만. 그러다 보면 올라가 있어. 멀리 보지 마. 너무 힘들어. 오늘 하루만 봐. 오늘 하루만 그래도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살아야지. 오늘 하루만. 그 하루하루가 채워져서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낸다고요. 작년 수강생들 뭐 이런 얘기인지 아마 여러분들이 선생님 캐스트를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너무 많이 들었을 거야. 끝까지 내려놓지 않은 우리 수험생들, 수강생들. 선생님이 체력 관리하면서, 먹는 거 관리하면서, 똑바로 공부해. 자기 관리가 더 중요해. 그것도 못하는데 무슨 공부를 해. 아니, 내가 갖고 있는 파이보다 훨씬 몇 배로 효율을 극대화시켜서 공부할 수 있게 하는 게 내가 먹는 음식, 내가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에 대한 그 하루의 루틴, 자기 관리를 하면 내가 갖고 태어난 머리보다 두 배, 세 배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대. 근데 왜 그걸 안 해? 내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 내가 할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야지 라는 걸다 믿고 따라온 수강생들 중에는 선생님 먹지 말라는 걸 정말 1년 동안 라면을 한 번도 못 먹어서 선생님 라면이 매워서 못 먹게 됐어요 라는 말을 듣고 너무 놀랐어요. 정말 3, 4등급 그 밑에 있는 친구들도 결국은 해내거든. 6평에서 9평 사이의 시간 되게 짧았어. 근데 이 시간 동안 4등급이 92점, 96점 받아왔어요. 그럼 9평에서 수능까지는 왜 못해? 할수 있지. 달라진 건 아마도 더 급해진 우리 마음밖에 없을 거야. 다 버리고 그냥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자. 그리고 오늘 하루만 하자. 그리고 오늘 하루 하나라도 더 하면 1점이라도 더 올리겠지. 그래, 알겠어. 내가 큰 욕심 내지 않겠어. 지금 내 상황에서 오늘 모든 과목 1점만. 내일 모든 과목 1점만. 오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1점이 안 올라? 그 다음 1점만. 나는 오늘 하루만 딱 1점만 올릴 거야. 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자고요. 그래서 9월에 개념 에센스, 늘 말하죠. 개념 에센스. 하세요. 끝까지 해. 개념 비큐 파이널. 선생님 수강생, 여러 번 들었어도 파이널은 아직 안 했어요. 그러면 해. 끝까지 해. 오늘 파이널 세 문제 푸는데 시간을 다 썼어? 그러면 그세 문제가 1점을 올려줄 거야. 개념 에센스에 사실은 모든 게다 있어. 1, 2등급 컷 정도는 충분히 나와. 사실은 이거 하나만으로도. 끝까지 해. 이걸 했으면 N제로 확장시키는 컨택트 해. 그냥 해. 하라면 그냥 하는 거야. 지금은 어쩔 수가 없어. 준킬러 스팟까지 욕심이 나는 시기가 됐지.
슌킬러 스파테, 실무, 수원수트 스팟 21, 22, 14, 15까지 지금 안 후퇴. 이것만이라도 해. 이 중에 추석 때뭘 해? 개념 에센스 이제는 끝내기. 그냥 이걸 추천해. 근데 선생님 저는 진짜 개념 에센스는 열심히 했어요. 그래? 그렇다면 이제 중킬러에 도전. 이거래. 중킬러는 수원수트 스팟만큼은 어렵지 않아. 하지만 어렵긴 해. 그래도 수원수트 스팟까지는 아니야. 그러니까 하루에 2회씩 끝내버려. 컨택트를 하고 싶어? 하세요. 이셋중 하나를 선택해. 개념 에센스가 아직 완벽하지 않아. 파인을 남겨놔서 그럼 적어. 처음부터 또 시작부터 하지 말고 중간중간 구멍 있는 것만 채워, 일단. 그리고 나중에 누적 복습하면서 전체적으로 다시 봐. 추석된 그것만 해. 개념 에센스 완벽했어요, 쌤. 근데 N제로 연결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컨택트해. 하루에 한 과목씩 뗄수 있어. 문제 별로 안 많아. 미친 듯이 해. 눈이, 눈 밑에 다크서클이 무릎까지 올 때까지 한번 해봐. 준킬러 스팟. N제들로만 구성되어 있고, 정말 재밌게 풀수 있을 거예요. 셋중 뭐라도 선택해서, 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거 추석 길지 않아. 이거저거 다 하려다가 다 놓치는 수가 있어. 딱 하나만 선택해. 딱 하나만. 알겠죠? 오케이. 그리고 이후 계획들은 또 매주 캐스트로 이야기할게요. 추석 때저셋중딱 하나만 선택해서 끝내버려도 엄청 든든할 거야. 내가 이만큼 달라졌어. 딱 3일의 시간이, 딱 4일의 시간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바꿀 수 있네라는 걸 한번 느껴보자고. 뭐라도 하나 끝내고 성취감을 느껴보자고. 알겠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긴긴 잔소리 오늘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또더 열심히 후회하지 않는 시간을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또 이만 들어갈게요. 고생하셨습니다.